아, 맞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고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건강 체크를 잘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다음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네. 머리 아프고 열나고 기침하면 모두 감기. 감기 아니에요? 아니, 감기가 아니라고요? 네. 머리 아프고 열나고 기침하는 게 감기잖아. 감기죠. 네.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어머요.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성인분들도 이렇게 만약에 머리 아프고 열나고 기침하면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감기라고 하는 것은요. 기운을 감했다는 뜻인데요. 어떤 기운에 내가 거기에 감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운에 내가 감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항을 해야 되거든요. 대항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염증 반응이에요. 그 염증 반응이 모두 다 으스스 춥고 열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오한 발열일 수가 있어요. 머리도 아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두 다 감기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혼동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이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감기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가와사키라는 병으로서 진단이 내렸어요. 네, 혈관염이거든요. 혈관염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뇌수막염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열 많이 날 때 독감 같은 예 우리가 저기 척수에 뽑아서 검사하잖아요. 뇌척수막염 같은 경우가 생길 때에도 감기처럼 오거든요. 폐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기가 오래 간다 그러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돼요. 아 근데 요즘은 감기 다 오래 가지 않아요? 난 감기가 요즘 중병 같아 중병 크병 같아요 큰 병. 보통 한 뭐 한 달은 기본인 것 같고 한 두 달 막 이렇게 끄는 경우도 많고 옛날에야 감기 와도 한 3, 4일 좀 앓고 나면 약도 안 먹어도 낫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 크면서 보면 콧물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콧물만 흘리는 게 아니죠. 네. 나중에 이제 좀 시일 지나면 놀다 보면 노란 콧물이 확 툭툭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 놀았어요, 우리는. 네, 네. 네. 그걸 또 버리지도 않고 저 다 빨아먹었죠. 아,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요즘 아이들은 콧물을 흘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병원에 오는 아이들 치고 누런 콧물 이렇게 질질 흘리는 애들 별로 없어요. 아니, 공해가 더 심한데 옛날보다 왜 안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엄마들이 일찍부터 감기약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감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못하고 예전에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게 병원에 자주 안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을게끔 기다려줬던 거고 이 농이 생기면서 농이 생기는 과정도 사실 우리가 면역을 키워주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오히려 과정이 좋은 거네요. 그러면. 예. 근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약을 처음부터 투약하고 또 약을 먹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인데. 초기에 너무 급하게 약을 먹이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감기는 초기 잡아야 된다. 초전박살 이런 그러니까.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애기들이 좀 감기에 좀 기운이 있다. 그럼 바로 병원 가가지고 처방전 받고 약을 먹어요. 다 그러지 않나? 그게 별로 안 좋은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아이들이 이제 감기가 올 때 심한 고열로 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 자체가 심하다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아이가 이제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기침이 너무 심하면 그걸로 인해서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잠을 푹 자야지 아이 감기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심할 때는 약을 일정 정도 복용시켜서 아이가 감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는 거죠. 그건 도움이 돼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감기약을 무조건 쓰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증상의 어떤 변화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10일이 넘어가면서부터 아이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기침이 오랫동안 나타난다. 그거는 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 그리고 고열이 오래 가는 것도 당연히 안 좋고요. 또 배가 아프면서 구토하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사실은 감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기라고 엄마가 판명을 짓는 그 감기가 오래 지속되면 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 애들이 감기에 걸리면은 식욕이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억지라도 먹이잖아요. 또 감기는 또 많이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먹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만약에 아프면, 막 잠자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막 아이를 보기 안쓰럽잖아요. 그럼 아이가 빨리 기운 차려서
빨리 저기 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 막 밥도 막 억지로 그렇죠, 먹이고 보약을 그때 먹이는 엄마들도 있어요. 감기 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뭔가 기운 차리면 무조건 감기가 날 거란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때 보약을 먹이거든요. 큰일 납니다. 아. 그때 보약을 먹이면 기운도 나아지만 병도 더 세져요. 아하. 예. 병도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사실 입맛이 없을 때에는 한의학에서는 외감과 내상이라고 해서 감기가 걸릴 때에도요, 밖에서 들어오는 그냥 감기, 내부적인 원인을 일으키지 않는 감기는요, 아이들이 절대 입맛이 안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열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어도 밥은 잘 먹습니다. 아, 그런 게 원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밥을 잘 안 먹고 싶어 한다든지 아이가 약간 좀 속이 좀 불편해 한다든지 원래 감기로 또 배 아프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화기 감기라고 해가지고요. 이 소화기 계통이 약해진 거예요. 그걸 내상이라고 하는데 외감과 내상이 같이 나타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억지로 먹이게 되면요. 위가 더 나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 주고 싶으면 미음을 끓여서 그 물만 살짝 먹이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거든요. 유동 음식이니까 그건 괜찮은데 절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을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에너지를 또 소모해야 되잖아요. 내가 감기랑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빨리 먹고 기운 차려야 된다고 더 많이 먹이고 싶은 마음에 더 많이 줬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근데 애들이 잘 먹는다면서요? 네. 아니 감기가 걸려도 잘 먹는다면서요? 네. 아까 소금 찍어 먹는 거. 뭐라고 했죠? 저희 애들은 진짜 아파도 비실비실 누워있다가도 엄마 소금 찍어 먹는 닭이 먹고 싶어요. 네. 백숙. 네. 건강도 백숙을 또 얼마나 행복하세요. 한 마리를 둘이서 그냥 아주. 네. 우와. 꼬맹이 둘이서 다 먹어요, 그걸? 네. 허허. 죽도 먹고. 야. 엄마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 바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목욕은 어떻게 합니까? 아, 맞아. 굉장히 궁금해. 목욕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지 말라고 하죠.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일단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목욕을 하지 않아야 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이 막 한참 심할 때. 이때는 가장 우리 몸이 전투를 시작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예민하죠. 이럴 때는 외부적 자극을 최소화해서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발이 찬 아이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그리고 약간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저항력이 약해요. 이런 아이들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또 외부적 자극에서 2차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감기 기운이 있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목욕하면 좋다는 게 뭐냐면 피부 호흡하면서 신진대사가 잘 되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목욕을 하게 되면 수분이요 촉촉해져요. 그래서 기관지나 코점막이 좋아지거든요. 되게 감기는 이제 인두 부위라든지 아니면 코 쪽으로 점막 쪽으로 약간 자극해서 염증이 생겨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욕을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대신에 목욕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실내 온도도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욕실 온도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볍게 목욕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우리 따뜻한 물 한 잔 먹고 노는 게 아니라 바로 재워야 돼요. 왜냐하면 놀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서 가볍게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 자극이 되면서 피부 호흡을 시작하면서 피부가 약간 열려있거든요. 모공이 열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또 감기 올 수 있으니까 바로의 잠자리에 들어서 아이가 그냥 따뜻하게, 그죠? 보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물을 이제 따뜻하게 항상 꼭 먹여주는 게 꼭 필요한데 왜냐하면 목욕을 하고 나서 탈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